장 시작과 함께했던 번개 라이브 좋으셨죠? 많은 분들이 참 고맙다는 댓글과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장 끝나고 분석하고 복기하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 주린이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방금 장이 마쳤습니다. 오늘 장은 시작과 함께 저희가 라이브로 진행해 드렸고요. 또 장이 마쳐지게 되면 항상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생에서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하듯이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거래를 했든 안 했든 여러분이 예상했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매매 전략들이 과연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흘러갔는가, 흘러가지 않았으면 어떠한 예측과 근거가 잘못되었는가, 예상대로 갔으면 앞으로의 또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눈에 띄게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저희와 함께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온 뉴스가 지금 미국 하원에서 앞으로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회사들 가운데 회계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퇴출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중국 전기차라든지 중국 회사들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많은 문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자세 조사한 자료들 또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 가운데 저희가 락업에 대한 날짜를 락업 풀리는 날짜, 그쵸? 락업 풀리는 날짜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바로 또 수정을 해드리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 아예 락업 그 날짜를 볼수 있는 사이트 링크까지 함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무웰이라는 회사 저희가 소개해 드렸을 때 락업 날짜를 12월로 저희가 조사가 됐었는데, 좀더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내년 2021년 3월 16일로 나옵니다. 이제 아무웰 락업 해지하는 날. 그리고 지금 요 사이트 보이시죠? 오케이. 요 사이트가 바로 락업이 풀렸던 날짜들을 회사들 쭉 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는 저희가 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즐겨찾기에 저장하셔서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들의 락업 풀리는 날짜들, 그다음에 이미 풀렸던 날짜를 거쳐왔던 회사들도 좀 있잖아요. 뭐 중국의 전기차도 좀 보이고 하는데, 그때 락업이 풀렸던 날짜에 이그 종목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복기하는 것으로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락업이 풀리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락업이 풀린 물량이 풀리는 거거든요. 물량이 확 시장이 풀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식이 내려가게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내려가지만, 하지만 이게 반드시 정확 하다 모두 100%다 내려가진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굉장히 핫하게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락업이 풀린다고 내려가지 않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요즘 굉장히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이 이제 팔런티어도 내년 2월, 그쵸, 2월이나 3월 정도에 이제 락업 날짜 그 아직 정확하게 공시는 안 됐는데 풀린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저격 받은 이후로 오늘까지 팔런티어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팔런티어의 무서운 상승세는 사실 락업 날짜까지 저렇게 직진한다고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확한 건 풀리고 난 그날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래도 요 사이트는 링크 즐겨찾기에 항상 해주시고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던 거에 대한 것 답변을 드림으로 또 다시 이어갈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하원에서 앞으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의 회계 기준, 사실 이게 이제 루이싱 커피가 큰 역할을 했죠. 회계 부정을 비롯해서 일정한 회계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특별히 중국의 전기차 3개 업체들이 이게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일단은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가장 이제 관련이 많은 회사들은요, 5G, 그 다음에 오일 회사들. 근데 제일 현재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첫 번째 올려드리는 요 사진 보면,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약 11개의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8월에, 블랙리스트 24개의 중국 회사가 이렇게 리스트가 공개가 됐거든요. 요 자료도 여러분, 그대로 다운 받으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크게 지금 다루지 않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통신 회사들도 좀 많이 보이죠. 그쵸? 통신 회사들은 늘 지금 보안 문제 때문에 항상 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장 끝나고 조금 후에 테슬라에 대한 S&P 지수 결정이 나온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종목이 S&P 500에 편입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누어서 드리느냐, 아니면은 기존 방법대로 그렇게 드리느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금 후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갈까? 근데 큰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이슈 뉴스들은 꼭꼭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장 시작할 때 아침 라이브 때도 봤지만, 혼조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만 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나머지 지수들은 다 마감으로 선물이 진행이 되면서 마감이 되면서 쉽지 않은 장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주 종목인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선물 지수에서 잘 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 시작하고 초반에는 잘 갔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전원 다 시뻘건색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일명 피바다라 그러죠. 피바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기 전에 애프터마켓에서 거의 600불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됐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초반만 하더라도 과연 테슬라가 600불 고지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주목을 해봤지만, 테슬라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600은커녕 570불 고지도 내어주면서 567불 60센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 오름폭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팔란티어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제일 관전 포인트 1위가 팔런티어 주식이었잖아요. 팔런티어는 어떻게 갈 것인가. 30불 위선에서 시작은 역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저격 정도 갖고는, 시트론의 저격 정도 갖고는 거뜬히 이겨가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기대치를 가지고 갔지만, 그렇죠. 쭉 미끄러 내렸죠. 10시, 여기 서부 시간으로 한 10시 40분까지 뭐. 근데 이때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오늘 제가 안 보신 분들은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테슬라랑 나스닥의 그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쌍둥이처럼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10시 한 반, 전까지 거의 바닥을 쳤고요. 너무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기다렸던 이제 매수, 반발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20, 팔란티어 얘기입니다. 27불 선에서 계속 하다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오늘 27불 11센트, 27불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장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양봉을 만들면서 쭉 가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여전히 또 마이너스 1%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콜라는 오늘 정말 많이 급락했죠. 한7% 정도 급락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쵸? 26.92%. GM이 니콜라와에서의 그 지분을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터지면서, 정말 GM도 조금 타격을 받았지만, 그 결정적인 타격은 니콜라가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콜라 같은 주식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현지에서 니콜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거의 퇴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줌 같은 경우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방해서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지금 1.43%가 오른 채로 마무리가 됐지만, 하지만 장이 끝나고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굉장히 급락에 가까운 마이너스 5.30%로 하면서 453불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줌 같은 주식은 연초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 현지의 상황이 모든 게다 믹스된 분위기거든요. 막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코로나 수혜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줌이라든지 펠로톤 같은 경우가 마냥 앞으로 쭉쭉 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나스닥 주식들 오늘 빨간불이었고요. 파란불로 맞춰진 종목들도 있지만 그 등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요. 중국차 3인방 오늘 아마 매도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샤오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59, 리오토는 마이너스 8.84, 그 다음에 니오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니오 주식이 마이너스 6.43. 네, 니오 세 종목 다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번 더, 정확한 자리를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한두 번 정도만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쵸? 한두 번 정도만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완연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그쵸? 항상 이럴 때 여러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예전에 요 종목을 샀다가,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거 팔았다가 들어갈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에서 내려왔다라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뭐 3인방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항상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종목이 들어갈 때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꺾였을 때 상승으로 꺾였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뭐한 발목 정도까지는 그래도 꺾여야죠.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조금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파슬리, 패스트리 저희 영상이 있거든요. 패스트리 그 영상에 저희들이 해놓은 기술적 분석 차트 보시면 꺾이는 모습이 상승으로 이렇게 딱 전환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는 거알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올려드리게 되는 BIGC의 주식 차트 모습도 저희도 정확하게 꺾이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좋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피어앤그리드는 자 90이라고 하는 최고점을 뚫고 찍고 점점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8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점점 내려가겠죠. 이거 참고하시는 거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피어앤그리드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VIX 수치는 항상 여러분들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업 하셔야 되고요. 저희 미주놀에서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사고자 하는 주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격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하락이 오늘 하루에서 끝나고 뭐 내일 다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는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굳이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분할 매수 오늘 내일 모레 또는 이번 주에 걸쳐서 장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보고 항상 저점으로 여러분이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이 항상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장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는 다우도 저렇게까지 지금 3만 포인트 넘어서 축제를 부른 게 불과 지난주인데 이건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뭐
라이브 때도 보셨지만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불프 시작이 오늘 사이버 먼데이인데 불프 시작이 된지 지금 며칠 됐다고 저렇게 폭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전쟁 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나스닥은 상승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힘있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이었고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그렇죠. 코로나의 3차 대확산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존 호킨스 대학에서 가장 공신력 있게 보는 차트인데 보면 전체 글로벌 케이스 전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 2, 200, 1000만, 10만, 100만, 1000, 6300만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 2, 2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3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13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보시면, 온통, 어떻습니까? 온통 지금 다 시뻘겋죠? 지금 미국의 이 전역이 온통 시뻘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 뭐, 뉴욕도 그렇고요, 텍사스도 그렇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지금 오른쪽 밑에 이 보이는 요 노란색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 현지 뉴스에 따르면 50개 주 모든 50개 주 전역의 병원들이 지금 거의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더 이상 환자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기준으로 지난번 때도 모든 경제 봉쇄, 락다운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락다운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바이든 당선자의 이야기고, 아직 1월 21일까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뚜렷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50개 주 전역에 지금 병원들이 지금 거의 뭐, 환자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걸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하락장을 예고했던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코로나의 3차 확산이 결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근거한 것이었거든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이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남은 호재가 경기 부양책,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온다 나온다 하고 하면서 이게 내년으로 거의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럼 12월 안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에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동안 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월 한달또 11월 한달 동안은 오늘 빼고는 참 행복했잖아요, 그래도. 그쵸? 참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야후 파이낸스의 뉴스를 봐도 많은 투자자들이 11월 한달 동안 벌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토해냈다. 다 그냥 반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자 하는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는 가운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바닥이었다고 샀는데 그게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아멜이라는 주식이 사실 그랬어요. 여기 미국 현지에서 아멜 주식을 정말 많이 사셨더라고요. 우리 한인분들이. 정말 많이 사셨는데 계속 떨어질 때, 떨어지니까 계속 그 매수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예측보다 너무 급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자세한 건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차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수 있는 금액은 총알은 다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더 내려가는 걸 지켜만 봐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물타기라고 하는 거는 바닥이 확인되고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들어가야지 매수 단가가 내려오면서 그게 커버가 되는 거지. 그거는 주식의 경험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요즘은 뭐 그런 수업료를 내고 지금 가기에는 너무 지금 심란합니다, 심란. 아, 저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마지막 날은 좀 멋있게 마무리가 되고
됐어야지 12월 1일 날, 내일, 그 분위기가 좀 이어서 갈 텐데,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다 저렇게 피바다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 저렇게 조정 장세로 가고, 다음 주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깊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간단하게 오늘 장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분석을 마쳐 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 종목에 대한 분석의 영상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침 저희 라이브 때 오셨던 분들, 또 라이브 때 슈퍼챗으로 저희에게 후원해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금액들은 잘 모아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저희 스텝웨이 때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소방서 쪽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십시일반으로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네이션과 기부에 대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한다 그러면 사실 못하죠.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도네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미주노를 향한 최고의 기부와 도네이션은 뭐라고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 알림. 다 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개, 격려의 댓글, 주무실 때 그냥 계속 광고 나오는 거 한번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이 저희를 향한 최고의 기부다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정말 미안해 하세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뭐 염치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염치 없게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보답할 게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런 마음 갖는 거 저희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오히려 그것으로 참 기쁘고요. 그런 간단한 소감들을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이들이 더 힘과 용기를 얻을 거니까 절대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곧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정말 저희처럼 많은 이들에게 재능 기부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